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의 방곡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평일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구지에 나와서 제가 잠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는 곳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진 찍기 좋고, 여기가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라고 합니다. 예, 제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시면 되겠네요. 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기 좋고 또 살기 좋은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람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곡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번지 절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저기는 카페가 두 군데가 저리 설치가 돼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하늘도 오늘은 맑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이랬는데 저희 이게 원래가 국화가루 때문에 더 심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예전에 너무 예쁘게 봤었는데 열하다가 나중에 되면 네. 요 청소하시는 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와가지고 물 청소하면 할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원래는 더 심해요, 그게. 아. 황사도 있고 이래는. 네. 자,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예,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맑은 공기도 쉬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또 직접 오셔서 구경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렇게 방곡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물 위에 이렇게 지금 이 물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올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가 이게 꽃가루도 날리고 그리고 이게 황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형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씩 보면은 이거 관할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민간 업체들을 이게 환경 단체를 불러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또 맑은 물을 이렇게 맑게 하기 위해서 또 관리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게 청소 안 하는 건 아니고 청소를 하면 해요.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떨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이십니까? 자, 저쪽에 보면은 지금은 현재는 여기 안 보이지만은 저게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게 또 카페가 두 군데가 저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또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또 이런 맑은 공기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구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도 오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번 옮겨 볼게요. 잠깐 화면이 떨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밤범 CCTV도 이렇게 또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가 있고요. 보여드리도록. 예, 방구지 모습입니다. 예, 저기에 방곡리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주말하고 휴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왕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게 여기에 풍경이 많이 또 사계절이 이렇게 또 형성이 돼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년 봄 4월달 되면은 여기에 방곡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방곡지에 복사꽃
축제도 이렇게 걷기 대회도 이렇게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2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래서 저렇게 저기 보면은 새로 상차인로가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의 방곡지라고 합니다. 이제 2부가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방곡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곡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2부에도 많은 또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왔는 그 방향이거든요. 예, 절로 해서 저렇게 해서 저기서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예, 이렇게 해서 산을 넘어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방곡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모여서 그림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도 마을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밑에는 지금 여기는 포도, 사이머스키 키우는 포도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늘이 맑고 아주 푸르고 좋습니다. 아마 미세먼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방곡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곡지 모습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이 좀 떨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도 저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어서 손님이 없네요. 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나요? 예, 저 많은 산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더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부산도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에서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 있는 방곡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면 직접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아주 푸르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오는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삼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은 직접 보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경북 사진 찍기,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3면 방곡리 방곡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람이 또 이렇게 많이 또 불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데가 경북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산시 남산면 방곡지에 있는 방곡지입니다. 방곡지 여기에 오시면은 300년 이상 되어 있는 보들나무도 이렇게 우뚝하게 방곡지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즐거운 추억, 즐거운 멋진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헤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사진도 찍고 같이 또 좋은 공기도 이렇게 바람도 쉬면서 이렇게 한번 구경 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게 전원주택도 저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푸른
푸른 하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또 푸른 나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또 보람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체로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추억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좋은 추억 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버들나무고요. 버들나무 300년 이상 되어 있는 버들나무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나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자, 푸른 하늘도 보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잘 구경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보람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살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경북 경산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은 댓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